저 오늘은 15기 제자반이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하고 빠지지 않고 졸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웠죠. 빠지고 싶은 유혹도 많았고 견지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견지해서 졸업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반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반까지 2년을 연속하는 분은 정말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이 졸업하는 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쁠지요.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죠?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졸업하시는 졸업생과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배웠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어떤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함께 다니면서 했던 그 말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아까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청탁을 하는지 우리 말씀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다 하나이다. 네, 할수 있나이다. 여기서 20절에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모가 되죠. 가까운 친척끼리 이제 친척이니까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는지 뭔가 특권을 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을 위하여 주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렇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두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비춰볼 때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탐냈던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두 이세 모자가 그런 이제 높은 자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기는 화를 내는 거잖아요. 왜 화를 내죠? 제자들도 나머지 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탐내고 내가 저걸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어떡해요? 어머, 내가 그 자리 뺏기구나 싶어가지고 니네들이 그러면 어떡하니? 하고 이제 막 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나라에서 오른쪽에 큰 자리, 왼쪽에 높은 자리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같이 지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듣고 옆에서 듣고 보고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봤는데요.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룰 주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성경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런 구절 우리가 잘 알아요. 이 구절을 암송은 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범사가 잘되는 게 있어요.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 범사가 잘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앞에 있잖아요. 그죠?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가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이 먹을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안 줍니까? 그렇게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식민지 백성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기 절대자가 나타나서 아주 뛰어난 영웅이 나타나서 이 식민지에서 해방해서 우리가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며 떵떵거리고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온갖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시자 야,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굉장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좋은 자리 따고 싶은 그 생각으로 갖고 싶은 그 생각으로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수상이 되도록 옆에서 도왔던 선거 운동하면서 고난을 같이 하고 같이 애썼던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비서실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좋은 자리 얻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왕으로 다스릴 수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나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세상 나라로 계속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이미 이 지상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며 예, 구름을 타고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다 없어져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자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로 이해를 했죠? 오해를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잘 했잖아요. 바로 아는 것 같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말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고통이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참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만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것만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시죠. 그죠? 제가 15기 제자반을 졸업을 했는데 다 졸업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한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 또 그럽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했잖아요. 나 죽을까 봐.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평탄하고 넓은 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문도 있죠. 자, 여러분들 그 길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각오가 되십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분을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고통을 받으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봉사하다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병을 얻게 되고 아프면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신앙생활 해야 될 그 숭배의 대상이 맞습니까? 어머,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지는 않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넓은 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구장으로 봉사하는데요. 앞장서서 봉사하면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저 구석에서 안 보이는 평신도로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욕하지 않더니 교구장하고 지역장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우리 교구장은 왜 뭐든지 빨리빨리 좋은 걸 안 갖다 주고 저 옆에 교구장은 재빠르게 뭐든지 교구 식구들한테 좋은 거 많이 갖다 주는데 우리 교구장은 조금 굼떠. 조금 느려. 한마디 하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교구장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속이 힘들죠? 그때 이제 반응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럼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 욕을 들어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와서 목사님, 나 이런 소리 듣고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요,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소리 들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고난의 잔을 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받기가 싫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단계로 가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다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일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이제 많이 육체가 한계가 있구나. 조금 덜 일하고 덜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내 육체는 좀 망가졌지만 나는 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단계. 야, 너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만 조금만 쓰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평생 벌은 7천만 원, 1억 넘게도 다단계에 다 갖다 바치는 너무나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참 많이 열심히 묵고 봉사하던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아주 이전의 일이죠.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허리가 낫고 모든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허리가 낫게 해주세요 해도 계속 허리가 아프니까 누가 이제 유혹을 하죠. 저 옆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 뭐 손수건만 맞히면은 병이 낫는데더라 해서 갔어요. 그 10년이 10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 자매님이 여기 같이 옆에 다니는데요. 허리가 더 꼬꾸라졌더라고요. 안 나온 거죠. 저기 옆에 그 교회는 예 굉장히 지금 그분이 15년 구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짜로 나왔다고 속이고 예 거짓말하고 그런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 성도보다 못한 사람. 교회 돈을 100억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예 얼마나 많은 예 그런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왕이 되어서 살아온 그거는 교주가 그러는 게 누가 왕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수님 하나님을 제끼고 본인이 교주가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으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도요. 이렇게 허리 아프고 좀 우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교회에서 침 나와준다. 이 우리 교회 오면 너 당신 허리 낫는다 해가지고 갔더니 신천지래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당신 병 낫게 해준다, 뭐 부자 되게 해준다 해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편한 길로만 가려는 우리의 이런 마음에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세상 법칙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25일로 27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것이요. 세상 나라에서는 집권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래요. 야구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와서 누가 우리를 높은 자리 달라고 했더니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자리가 높은 자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세상 나라의 법도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요, 막 굉장한 동영상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뭐 재벌들이 갑질하는 거. 그죠? 우리가 보통 재벌이라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좀 물질 있고 권력 있는 함부로 힘 없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존권을, 그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월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려나가면 우리 처자식 굶어 죽는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직장 상사에게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다니는 것을 봤는데 막 욕을 하고 상사가 그리고 뭐 다리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갑질이라 그러죠. 또 이전에는 그런 상사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잘리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편 들어줄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권력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힘이 없는 그런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나도 저 자리에 갈 거야. 내가 저 높은 자리에 가서 나도 한번 권세를 부리고 살아봐야지. 나도 이 세상을 한번 다스리고 살아봐야 되겠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자,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자기의 뜻대로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종을 위해서 합니까? 종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며 배려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 누구의 뜻에 따라 섬겨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서 오니까 제자반 하니까 집사도 주고 제자반 하니까 교구장도 주고 뭐 지역장도 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많은지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내가 교구 식구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든 세상의 가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 내가 그래요. 내가 우리 교구 식구들을 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구 식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섬기는 자는 자기 뜻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합니까? 섬기는 자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풀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 모임을 할 때 다 이렇게 해요. 이런저런 얘기,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 생각으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리 교구장님들 말하지 마시고 가르치지 마시고 지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 교구 식구들이 다 말하든지 잘 들으시고 잘 마음을 여시고 보세요. 자, 섬기는 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자, 누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와서 세상 방식 그대로 내 뜻을 주장하고 왜내말안 듣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 충돌이 나서 교구장하고 교구 식구 간에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그래요. 자, 교구 식구하고 교구장이 충돌이 되면 누가 잘못했다고 제가 말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교구장은 누구의 뜻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어가잖아요. 크게 이단의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학적인 아주 기본 신학적인 것에 어긋나는 신학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너 당신 틀렸어. 너 바로 해. 지도하고 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구장은 그래요. 아, 그냥 교구 모임만 되면 나 혼자 숟가락 갖다 놓고 젓가락 갖다 놓고 바빠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툴툴거리면서 해요. 근데 진짜 섬기는 사람은 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숟가락 갖다 놓고 젓가락 갖다 놓으면서 저 사람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우리 교구 식구들이 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모여서 여기가 참 좋은 곳이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나한 사람 희생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태도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로 살았던 그런 관념이 있어서 교구 식구들이 앉아있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너 해! 이말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말 하지 말라 해서 그 말은 못하고 나 혼자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는 게막 속에서 불이 달달달달달달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훈련이 덜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은, 사소로운 일은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배려하면서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맨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이 인류를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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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여러분들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큰 자리 달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 들으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생각하시고 이렇게 미련하게 우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늘 믿는다 하면서 바쁘게 예, 이상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 법칙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상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고 가야 될새 사람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옛 습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오늘 졸업하시는 제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섬기는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